일단은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과, 거룩한 삶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룩함과 회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과 회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편으로 외줄타기와 같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넘어질 때, 예를 외줄 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럼 아래가 그물 안전망이 있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전망으로 받치고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한 핵심도 결국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시간의 간격, 이 시간의 간격을 좁힐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 간격이 좁을수록, 그러니까 곧바로 그때그때 회개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던데 성령님의 깃털 같은 반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던데 그게 이제 사무엘이 가졌던 자세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죄는 단순히 술 취한 방탕한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마음을 닫는 것, 상대방을 후욕하고 판단하는 것,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등 이러한 것들도 죄이며 이러한 것들도 어떠한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들입니다. 심각한 죄들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실 때, 들추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인 거죠.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깜깜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상대방에 찾습니다. 목사님에게 찾고 교회에서 찾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뭐지? 은혜롭지 못하다. 뭐 우리 교회가 어떻다. 근데 실제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사무엘, 정말 귀한 선지자였잖아요.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제 그런데도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뭐처럼 돼버리냐면 화석처럼 돼버립니다. 그 화석 같은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화석은요, 예를 들면 진짜 나무 같아요. 나이테나에게 그이 나무 껍질 모든 게 완전 나무 같아. 근데 만져보면 돌이에요. 나무가 굳어서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화석이라고 그러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짐승이 굳어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나무 화석은 모양은 나무일지 몰라도 실제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생명의 역사도 없는 채 그저 종교적인 모양만 남죠. 종교적인 모양만 남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아까 말한 그 세미나에서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의 친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우리나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성도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 대강하는 분이 아니고 교회에서 참 열심히 있는 분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용을 딸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보낸 거를 그 담임 목사님 친구에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TV에다가 켜놨어요. 생중계되는 거를. 근데 그 앞에 소파에서 추리닝 입고 누워 자고 있어요. 그것도 TV를 향해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첫 주부터 그랬겠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우리는 이제 이 처음에 코로나도 모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예배 그대로 다 드렸잖아요. 1부 예배 그대로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여기 이 뭐죠? 참여할 분들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처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우리처럼 안 한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녹화만 해가지고 그냥 그걸 올린 거예요. 매번 틀어준 거예요. 한번 녹화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주일날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 녹화 설교 들으면 주일 지키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중요한 핵심이 성령께 민감해서 이제 즉각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제 회개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 몇 단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는 자 첫째 하나님께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동의해야 합니다. 회개 첫 단계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옳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동의가 없이는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사실 회개에 대해서도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도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 잘 나오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스스로 낮추고 혹은 스스로 겸비하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두 번째 나오는데요, 원문에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실제로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다 그렇게 제일 먼저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등도 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나중으로 넣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개에서 첫 단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동일한 역대하에 나오는,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아의 예입니다. 요시아의 예입니다. 여기 34장 이렇게 성경 구절이 쭉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8년째, 즉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 때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나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 굳어진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왕이라서 함부로 절대 못 바꿨습니다. 관료들이 있고 대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20살 난 젊은 왕이 이걸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참 귀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결케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뭘 정결케 하기 시작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을 보수하던 자들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이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일부라고 이해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전체라고 이해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율법책 전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써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신명기 일부가 포함된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왕한테 주니까 요시아가 그에게 읽으라 그럽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조상들 때부터 자기들까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이미 자기들 가운데 팽배하게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아가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에게 안 보내고 왜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데 훌다 선지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훌다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훌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시아가 본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그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그런데 요시아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화해져서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심판을 면해주겠다. 그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평안을 주겠다. 그 말했잖아요. 평안을 주겠다. 그러나 이 심판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성경 공부는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있죠. 역대하 34장 14절 18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의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그 왕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세 아들로서 예봇을 관리하는 뭐죠? 샬롬의 아내라. 제가 눈이 참 요즘 백내장 수술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야죠.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 이 말은 연약하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연하여 그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이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여기 겸손하고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솔로몬 이후 나라가 갈라지고 점점 이제 쇠락의 길을 가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서기전 722년에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고요. 남방 유다의 쇠락기를 가는 동안에 세 왕이 그 시대를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되 요시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에 평안을 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요시야가 뭘 한 걸 두고 지금 스스로 겸비했다고 했냐는 거죠. 율법책을 읽는 중에 자기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린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걸 두고 뭐죠?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연하해져서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그의 세대에서는 보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른 말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찼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심지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여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위 평강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요 참다운 회개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는 영적인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회개 첫 단계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영어로 말하면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처지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심지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부흥이 오는 단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자기들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부흥도 없다고 그랬는데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적나라하게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시 그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도 끝나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인 설교들을 쭉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컨퍼런스 설교부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왜냐면 회개, 회복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회복되었을 경우에 이제 무장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우리 구원부터 십자가 복음 시리즈라든가 다양한 시리즈가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혹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주님 찾는 게 좋다 그랬는데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는 자세,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세, 내 영적인 상태가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올바로 주님 앞에 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듣는 거죠. 사모함으로. 근데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모처럼 요시아에게 깨달은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 없이 회개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그러면 그걸 끄고 회개하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듣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지면 그 기록하라. 필요한 성경 구절도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계속 듣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 대로 이렇게 회개할 부분이 더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회복되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 단계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개,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의 위대한 구원책 구가에서도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인간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사회의 죄를 짓고 국가의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쓴 이 시편입니다. 회개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자, 51장 시편 1절 4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잡으세요. 잡으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누구에만?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 그 뭐죠?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사실 죄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자, 우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는 채 그를 죽인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또 우리아를 죽이려고 내보냈다 같이 죽은 다른 뭐죠? 그 병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짓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이, 이 말은요 다윗이 그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우리가 사회나 국가에 죄를 짓는데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핑계할 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단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동의합니다. 이게 첫 단계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이 구절입니다. 이게 이 구절입니다. 이게 우리 회개에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간단해서 뭐죠? 이게요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다윗의 시편이 그걸 잘 보여줘요. 다윗의 시편이 그걸 잘 보여줘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편 32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그 말이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에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변하고 있나 보세요. 얼마나. 제가 이 구절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같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자백하지 않을 때. 자백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가 자백함으로 나아가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요. 영육 간의 우리의 상태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확하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으므로 다윗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속히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아까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산 앞에 이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에. 자, 그 시편에 51절, 16절, 17절 여기 똑같은 시편인데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회개 없이 그저 외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회개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다윗은 더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구절에
왜냐하면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막강한 부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찾으신다, 그 말이죠. 일부 학자들은 다윗이 여기서 자신의 죄가 살인과 간음 그 죄가 그것을 속할 만한 희생 제사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었으며 하나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만 달려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A.A. 앤더슨 같은 학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감사헌금, 헌신, 봉사 등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 시편 이 구절, 51편 이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식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여 절박하게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죄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 이 땅에 왔을 때 맺힌 메시지 핵심이 뭐였죠? 회개입니다. 여기 세 구절 제가 써놨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그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했던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회개에서 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요, 그것이 죄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훔친 물건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는 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예를 들면 빚졌어요. 어떤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갚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자백해요. 그러나 빚진 것을 갚기 전까지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빚지고 갚지 않은 자를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배상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모독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렸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훔친 물건을 예를 들면 돌려줘야 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그 성격이나 여건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와 태도를 갖추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젊었을 때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가면 이렇게 집회할 때 작정한 것만 시키잖아요. 뭐 이번에 건축하는데 뭘 하라.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죠? 이 감정이 동해가지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작정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정을 했어요. 그때 쌀 뭐 몇 가마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 기도원에 갔었는데 뭐 나중에 와서 그 기도원에 다시 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기도원을 찾기도 힘들고 그 뒤로 계속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 옆에 서운한 건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쌀 값을 훨씬 더 많이 해서 그보다 많은 금액을 교회에 건축을 냈습니다. 여기 좀 부끄러운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만 원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 직장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5만 원인가 돈 가격만 하더라도 많이 차이는 가지고 외숙모에 가서 제가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러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초기에 세무교 성교 초기에 김영식 목사님은 그분이 태백에서 살 때에 가게 들어가서 오징어를 사고 돈 안 주고 나와버리고 이발소 가가지고 뭐지 머리 깎고 돈 안 줬던 게 생각나가지고 태백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 돈 갚으러. 근데 그 이발소도 없어지고 가게도 없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수소문했더니 그때 사셨던 분이 저기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찾아가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훨씬 충분한 돈을 갚고 왔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아까도 말한 대로 상대방을 뒤에서 후욕하고 비방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의 한 중요한 요소는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말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지금 회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이렇게 나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어제 나눴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해놓고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엄청난 교만이라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기독교 지도자인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초신자 때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이 약속 붙들고 뭐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얼마나 많이 밑줄을 걷더니 성경에다 헤어질 만큼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회개인데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또 회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보루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루란 용어는 안 썼지만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회개가 됩니다. 아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490번까지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큰 맘 먹고 예수님 앞에서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해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로는 이, 눈이면 눈 이렇게 감는 시대니까 율법에 의해서. 근데 용서하되 일곱 번까지 한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문화 이런 상황에서는 용서는 나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였지 전혀 미덕의 표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큰맘 먹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곱 번이 아니고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이 얘기는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용서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그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임금은 누굴 가르치죠? 보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게 하라 하니. 근데 여기 보시면요, 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제일 큰 게 달란트입니다. 미국 달러 중에는 우리는 이제 제일 큰 게 100달러 이렇게 보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안 쓰지만 은행 간의 거래에서 쓰는 제일 큰 화폐 단위가 내가 알기로는 만 달러까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 화폐 중에 만 달러짜리, 500달러짜리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한 장정이 하루 번 돈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장정이 6천일 동안 그러니까 20년 가까이를 번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만 달란트니까 여기 보면요 제가 여기 책에 써놨는데 유대사 역사가인 조시프스에 의하면 유대 전역에서 그 당시에 각출된 1년 세금이 얼마였느냐 800달란트였답니다. 유대 전체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800달란트. 그런데 만 달란트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그 뭐죠? 그 주인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사이를 다 팔아 갚으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요. 너무나 큰 돈이라서. 그랬더니 이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사실 못 갚는 돈이라니까요. 갚을 수 없는 돈이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똑같은 종입니다. 노예인데 동료 노예인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겁니다. 100데나리온 아까 말한 대로 석 달 열흘치의 품삯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빚진 한 사람 만나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거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되 마음에서부터 하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의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를 보면요 누가 먼저 용서하세요?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셔서 여기 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백다네를 탕감해 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먼저. 근데 심지어 주구 때문에는 누가 먼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해요. 그만큼 강조돼요. 용서가 우리가. 그리고 주기도문 끝나니까 기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시 반복하세요. 그거를. 양방향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중요한 한 단계는
이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도 아시듯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만달란트를 탕감하신 것처럼 이게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습니다. 아, 한 가지 여기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이제 교회 중에는 성도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괜히 저 사람 보면 꼴보기 싫어, 기분 나빠 하는 모양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미워해. 그러면서 용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용서할 게 아니에요. 회개할 죄지.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할 거지. 여기 보시면 알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졌을 때 용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왜곡되게 이걸 갖다 붙이는 경우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개할 죄를 마치 마량 크게 넓게 용서하는 것처럼 전혀 그건 아니죠. 아니죠. 자,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건데 그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보류되고 즉각적으로는 영적인 억압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가 회개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힌트를 또 이렇게 도움을 여기 드리고자 하는데 그 여기 세 가지가 써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용서를 감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우물한 게 아니고요, 또박또박 말로 하든지 아니면 용서 이렇게 할 때 옆에 사람이 들으면 좀 그럴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속으로 할지 몰라도 또박또박 말로 하셔야 합니다. 속으로 할지 몰라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한 누구누구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는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 오래되긴 했는데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우리가 컨퍼런스 설교가 끝났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온갖 억압이 몸에 가득한 거예요. 뭐 불면증에다가 뭐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위도 상하고 뭐. 근데 기도하는데 용서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남편을. 그랬더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바람을 피워 교회 다른 여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대표 기도 때 뻔뻔하게 대표 기도해.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죠. 너무나 마음을 상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그걸 이제 정리했어요. 그리고 용서도 구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거를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항상 가지고 있어. 숨겨져 있다가 때만 되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거죠. 전혀.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면증을 시작해서 몸이 모아. 그분 사역자였는데도.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래도요. 회개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억지로 회개하게 하고 억지로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선포하도록 이끌고 기도했는데 그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용서는요. 나의 그거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만 달란트라고 백 단위를 대조할 만큼 그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죄를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아멘. 두 번째 용서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값없이 용서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게 치르신 대가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종의 형태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 용서를 받았는 바 상대방을 용서할 때 그의 잘못으로 인한 그 모든 죄, 그러니까 그 모든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요. 죄값을 치른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결과를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미 결과는 자기가 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아세요? 결과를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미 그 결과는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대가를 기꺼이 나를 사랑하여 치르신 것처럼 내가 그 나에게 잘못한 것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온갖 억압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갑자기 지금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런데 원래 간음을 당하면요 임신하는 확률이 적답니다. 간음을 당하면 거의 적답니다. 근데 오래전 얘기인데 텍사스에 산 여인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그 종사로 들어갔는데 술주정뱅인 그 주인 아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텍사스에서는 그 낙태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엄청난 상처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미 그 잘못의 결과는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지고 있는 겁니다. 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가를 치신 것처럼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면 결과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그분이 그렇게 태어난 분이요. 그분이 쓴 책이 그걸 겁니다. 아마 I am free인가? 나는 자유하다. 세계적인 유명한 사역자가 됐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유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 그래서 용서의 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잘못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미 그 잘못을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용서의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바로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제 치유돼야 되거든요.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했으면 나는 이미 상대방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예수님 축복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 초기에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일부 성도들이 나갔는데요. 저에 대해서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비방을 이렇게 퍼붓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용서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감정이 빨리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저도 배워가는 과정에서 뭐 했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축복했습니다. 얼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했습니다. 어떨 땐 큰 소리를 축복했습니다. 언제까지? 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그분들을 바라볼 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올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하다 보면 말다툼도 할 수 있고 살아가다 보면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가까운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서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지나가면요. 그리고 다시 화해, 그러니까 다시 뭐 좋은 관계가 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 앞에 당연히 회개하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못을 구하고 상대방은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하는 이게 그것을 그 관계의 어떤 묵은 때를 청소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때그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쌓이면요.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담이 생깁니다.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부부 사이도 그렇고 오이코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때 그때는 쉽게 말하면 잘잘못을 따지러 가는 게 아니면 그건 다 싸우러 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설령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건 그분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과 그분과 나와의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용서는 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분을 미워했다. 그럼 이 부분은 죄예요. 그 반응으로 내가 미워하고 호욕하고 판단했다. 그럼 죄면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잘못한 죄만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니까 부부사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 그 말이죠. 상대방은 이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사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용서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고백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너무나 놀라운 화목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으로 간단한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어떤 직업적인 일로 다른 교회 사모님을 아는데 이런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인데 부부사이에도 그래가지고 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가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놀라운 회복이 있었다고 와서 간증하더래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사역자의 삶에서도 배워지지 않은, 그렇다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수시로 있어야 합니다. 그 오늘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회개입니다. 그 회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날 때가 돌아올 때가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하고 또 성령의 작은 반응에도 곧바로 이렇게 반응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감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서 놀랍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혹시 오늘 살펴본 부분에서 회개할 죄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시고요. 아, 내가 과거에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구나. 않았구나. 그러면 하십시오, 그렇게. 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길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할 게 있다. 그러면 끝나고라도 하십시오.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부부 사이도 그러면 같이 기도해서 하십시오. 자녀에게도 그러면 하시고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해요.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고집 내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곧바로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요시아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 말씀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시간 임하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열망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열망하시는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놀라웠게 회복되게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 반주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각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